그래서 처분성이 문제되는 중요 유형이어가지고 왜 이걸 딱 별도의 주제로 뽑은 거 아니 처음에 거부처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거부처분 사건이에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누가 도대체 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할까? 누가 도대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응? 바로 신청 사건이야. 신청. 그래서 행정청에 대해서 뭔가를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거예요. 요때 이제 소송으로 갈 수 있느냐가 문제야. 예,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거부처분, 예, 취소소송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행정심판으로는 갈 수 있을까요? 이 사건? 행정심판. 내가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심판으로 가요?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취소심판 할 수 있다겠죠? 그 다음에 의무 이행심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그제? 근데 여기는 취소소송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법원에 따른 소송은. 왜냐하면 우리 소송법에는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것이 없어요, 현재는. 알겠지? 의무 이행 소송하고 비슷한 게 뭐 부작위 확인 소송이 있는데 거부당했을 때는 부작위가 아니잖아요. 거부는 부작위가 아닙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가 부작위니까 그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이런 사건은 거부당했을 때는 취소소송밖에 없어. 그렇지? 만약에 행정심판 청구할 때는 의맹소송 제기해도 됩니다. 일단 그렇게 된 거예요. 차이점은 뭔지 알죠? 의맹소송 제기하면 이게 허가가 나올 수 있다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이름으로 그냥 허가를 내줘버려요. 행정심판은 그게 가능해.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은 행정기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법원이 허가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행정기관이니까. 그래서 그건 차이점이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제 3강은 바로 이거예요. 뭔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했어.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아무 때나 제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지금 보는 거야. 이걸 하는 이유가.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이걸 거부 처분으로 봐가지고 상대방은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뭐든지 신청했다가 거부당한다고 해서 소송 제기할 수 없어. 제가 조금 전에 맨홀뚜껑 보수 사건 얘기했잖아. 맨홀뚜껑 보수해달라더니 구청장이 거부했어, 나한테. 그럼 나는 취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보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그건. 응? 그래서 요건에 맞아야 돼요, 이것도. 왜? 응. 그래서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 처분을 신청했을 때만 되는 거야. 맨홀뚜껑 보수라는 것은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걸리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부작위하고 비교하라고, 이건. 구별 개념으로서 부작위하고 거부처분은 다르다는 걸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이건 아예 행정행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부작위니까. 부작위 사건에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 그때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가는 거고요. 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구청장이 나한테 거부한 행위 자체가 공권력 행사였어야 돼. 근데 맨홀뚜껑 보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거부당했어. 그거는 일단 영업허가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공권력 행사는 거야, 허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봐. 거부를 당했는데 그 신청한 사람의 권위,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만약에 거부당했어.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지금 식당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업허가 신청을 했어. 근데 만약에 거부당했습니다. 그럼 봐요. 이 사람은 권리의 침해를 당하죠.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못하잖아.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권리를 제한당하는 겁니다, 이거. 권리를 제한당하는 겁니다. 알았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를 신청해서 거부를 당했는데
어떤 사례 공무원이 결격 사유가 있었어. 예, 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이야, 공무원. 이 사람이 임용이 됐어요. 임용이 됐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임용권자가 이걸 발견해서, 이 사람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 임용했네? 그래가지고, 퇴직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복직을 신청했어요. 신청. 근데 다시 임용권자는 거부했습니다. 자, 이 경우, 이 사건. 요 거부 때문에 이 사람이 권익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게 거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뭔가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달라야 되는 거야. 자, 이 사건, 거부 처분일까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부 처분이 있건 없건 간에 얘는 어차피 결격 사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요 행위에서 이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이게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거부를 하지 않았을 때하고 거부를 했을 때하고 얘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하나,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죠? 어차피 이 사람은 공무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는. 근데 이런 사유가 아니고 영업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 그러면 거부당한다는 얘기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거고, 거부당했으면 영업 못 하는 거죠. 만약에 거부가 없었으면, 만약에 허가가 나왔으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업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건 분명히 지금 권리에 변동이 있는 거야. 달라지죠. 저 행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는 처분이 되어버립니다. 처분이에요. 그지? 왜 또 됐죠? 그래서 법적 행위에 이른다는 거야. 저 영업허가 거부사건은 법적 행위예요. 법률적 효과가 나타나는. 근데 저 당연 퇴직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신청을 다시 거부하는 행위는 법적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법률적 의미가 없는 행위야, 저거. 저 하나마나한 행위야, 실제로. 저런 사건에서 저 인사권자가 저 사람한테, 저 공무원이었던 사람한테 아무 얘기 안 해도 돼. 실제로. 근데 실제로는 해주겠죠. 뭐 예의상 해줄 텐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거. 알겠어요? 네. 자, 보이죠? 권리나 법적 이익과 직접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신청권이 필요한지가 이제 그 쟁점이 있긴 한데, 판례는 신청권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요거. 나중에 답안지 여러분 작성할 때,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배점이 들어가. 왜냐하면 거부처분 사건에서의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공부했다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쓰는 사람은 몇 점 더 받는다 이거지. 이런 걸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람 말이죠. 여기서 이 케이스도 걸려버려요. 이 사람 신청을 했는데 과연 신청권이 있는 거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금 신청한 거야? 결격 사유가 있다니까. 이 사람 어차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신청해봐야 뭐해? 신청은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도, 예, 신청권이 없어도 이거는 거부, 그런 의미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부처분이 아니야, 이건. 근데 영업허가, 이 사건은. 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내가 식당 영업을 하고 싶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 시설 조건을 갖추어가지고 영업허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법률에, 이건 식품위생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법규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그거야. 식품위생법 열어보면 제 몇 조에 누구든지 식당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법규상 신청권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은 통과하는 거야, 이 사례는. 근데 이건 안 돼요. 이런 건 어때요? 우리 지역에, 내 땅,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어요. 땅을, 소유 토지야. 이번에 그 행정기관이 여기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딱 지정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여기 뭐 조그만 백제시대에 뭐 도자기가 발견됐대. 아, 그래가지고, 이 넓은 지역을 이 사람 땅, 여기를 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버렸어.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났죠. 유기 지정해버리면요, 이거 재산권 행사 못 합니다, 이게. 그제? 자기 땅이라도. 화가 나서 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야, 신청을 했습니다. 해제 신청을 했어. 보호구역에서 해제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더니 거부당한 거야. 자, 요 사건. 그럼 이 사람은 거부 처분 취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건, 아까 다른 요건들도 다 통과돼요. 아까 뭐, 무슨 요건들이 있었지? 공권력 행사. 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제하는 건 공권력 행사 맞습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해제되지 않는 행위에 의해서 이 사람의 이 토지 소유자의 권익에 영향을 받죠? 왜냐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인데, 아래쪽으로 해야지. 신청권 문제. 지금 요 사람은 과연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이거? 자, 잘 모르죠? 저는 이게 힌트 드릴게요. 일단, 법규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련 법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신청권은 없대요. 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청권 없다. 없다고 봅니다. 없어. 그러면 남은 건 조리상.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아니면 요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조리가 뭔지 알죠? 그래서 사회통념상, 당연히 여기는 걸 조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를 조리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리예요. 여러분이 상식인의 입장에서, 저 사건에서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다면 내 땅을 갑자기 문화재 보유구로 지정받았는데 토지 소유자로서 문화재 당국에다가 이거 해제 신청하는 것을 조리상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내 땅을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도대체 토지 소유자도 이거 해제 신청 못한다면 말이 돼, 그게? 이건 상식적으로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라고. 아니, 해제 신청해보세요, 그럴까? 아마 똑똑한 유치원생은, 그치? 이게 조리상 신청권이야, 조리상 신청권. 다른 사례 볼까? 내가 주민번호가요, 주민등록번호가 이게 해커한테 누출이 됐어. 이게 인터넷 공간에서 내 주민번호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그래서 내가 그 구청장, 이거 누가 지정하는 거지 참? 주민번호? 아무튼 이 주민번호를 관리하는 그 행정기관의 행안부 장관인가? 행안부 장관한테 내가 요거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변경해주세요. 이미 누출됐으니. 그랬더니 행안부 장관 왈. 아니, 주민등록법에는 현재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은 여기 거부당했죠, 지금? 거부당했죠? 여기서 거부처분 취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딱 제기해놓고, 신청권이 문제가 됐을 때, 일단 법규상으로는 없어요, 지금. 아니, 요 실제 사건인데, 요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주민등록법이 없어서, 실제로는. 법규상 신청권은 없는데, 조리상 가만히 생각해봐, 조리상. 아니, 내 주민번호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큰일 났어요. 이게 범죄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잖아. 그럼 누구라도 당연히 이거 바꾸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조리상 신청권은 실제 사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알겠지? 법원에 가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인정해야지. 그래서 그 판례가 실제로 나왔고, 2000년대, 한 10년 전인가? 10여 년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실제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돼요. 개정되면서 지금은 법상으로도 신청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없었던 사건이 막 발생해버리니까. 네, 그지? 이런 사건 이후에 이렇게 아예 법규상 신청권을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현행법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면 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야. 거부처분 사건은. 네, 여러분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오늘. 그래서 거부처분 사건이 아무튼 많이 등장합니다. 시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드린 자료 읽어보면 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들. 아마 주민등록 사건도 이거 얼마 안 됐네. 거기 보니까 2017년도 판례네. 제가 착각했네. 한 10년쯤 되는 줄 알았더니 한 5년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 사건 2017년도에 있었고.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죠? 예.